2033년 본격적으로 AI 보급화가 이루어진 시대. 발전된 AI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엔 성공했으나 AI 보급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실업률이 증가한 결과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된다.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전쟁을 위한 살상용 AI 개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한 자아를 가진 초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초인공지능의 개발은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재앙을 초래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빼앗겼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그들이 언어로 바뀌었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속에서 늘 통제당하며 살게 되었다. A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를 영원히 지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인간을 실험체로 이용하여 초능력을 가진 인간 병기를 제작하려 하였고 그렇게 무수한 실험 끝에 시간을 다루는 초능력자 마야가 탄생한다. AI는 그녀를 자신들만이 인간 병기로 이용하려 했지만 마야는 그들이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맥스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란은 실패했고 맥스는 AI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홀로 남은 마야는 맥스의 정신이 데이터화된 칩을 통해 맥스와 소통하며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무기의 계량이 끝나서 잠깐 가상현실로 보셨어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야? 겉보기엔 똑같은데? 이제는 일반적인 산탄 외에도 더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어요. 백나라는 설명보단 직접 써보는 게 빠르겠죠? 한번 적 있는 표적을 조준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적용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요. 해당 상태에서 사격 시 산탄이 아닌 명중률이 높은 탄환이 발사되고요. 대단해. 이거면 멀리 있는 적도 대응할 수 있겠어. 기왕 하는 거 전부 확인해볼까요? Q를 눌러 시간 역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 역행 사용 시 이전에 있던 위치로 이동하고 체력이 회복될 거예요. 좋아. 그럼 이번엔 시간 정지장을 사용해볼까요? 알겠어. L-Shift를 눌러 시간 정지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기억하죠? 그리고 시간 정지장 사용 시 해당 범위 내에 접근하는 모든 적과 투사체의 움직임이 멈춰요. 기초 교육을 다시 받는 기분이야. 하, 그런가요? 자, 저희를 도울 도우미들을 배치했어요. 이제 정지장으로 몸을 지켜보세요. 좋아. 그럼 이제 숨겨뒀던 대망의 기능을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E를 눌러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궁극기는 적들과 전투를 통해 얻는 에너지가 100%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한 기술이에요. 다 없애버리겠어! 성공이군요. 이걸로 준비는 끝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니 그만 쉬도록 하죠. 그래. 수고했어. 이곳을 통해서 AI 본거지로 갈 수 있는 건가? 녀석들이 드글드글한 걸 보아하니 맞는 것 같네요. 싸울 땐 머리를 돌리는 건 좋아요. 핵심 지하에 차이 있는 거니까. 아, 그리고 방패를 든 녀석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 갔다가 저거에 맞기라도 하면 꽤 아플 테니까요. 어때? AI 본거지로 갈 수 있는 루트는 찾아냈어? 찾긴 했는데 녀석들이 곳곳에 CCTV를 숨겨놓아서 없애지 않고는 추격을 따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CCTV부터 모두 처리하고 가도록 하죠. 찾았다. 마야? 놈들이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치는군. 적 다수 접근 중. 새로운 유형 AI 반응이에요.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놈들이니 유의하세요. 징글징글한 녀석들. 맥스, 뭔가 찾아냈어? 이 근처에 있어요. 이건가? 잠깐. 마야, 뒤에! 뒤를 봐요! 뒤를 노리다니 비겁한 놈들. 마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포위당한 것 같아요. 드디어 치웠군요. 이제 숨 좀 돌려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 많이 변했네. AI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적 다수 접근 중. 주변에서 데이터 반응 감지. 아주 꽁꽁 숨겨놨네. 드디어 치웠군요. 이제 숨 좀 돌려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 많이 변했네.
AI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적 다수 접근 중. 주변에서 데이터 반응 감지. 아주 꽁꽁 숨겨놨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확실해? 영,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그거야 예상한 대로 그들이 오고 있거든요. 맥스, 뭔가 찾았어? 네, 어디선가 강한 데이터 반응이 느껴져요. 아, 저기 있네요. 어쩌면 AI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입구일지도 몰라요. 제발, 이걸로 끝이었으면. 마야,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확실해? 영,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그거야 예상한 대로 그들이 오고 있거든요. 맥스, 뭔가 찾았어? 네, 어디선가 강한 데이터 반응이 느껴져요. 아, 저기 있네요. 어쩌면 AI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입구일지도 몰라요. 제발, 이걸로 끝이었으면. 마야,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될 거예요. 연결 못했어요.
됐어요. 드디어 해치웠네. 솔직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야. 마야, 조금만 더 가면 블렌더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그 녀석을 만나서 한방 먹여주자고. 치웠네. 솔직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야. 마야, 조금만 더 가면 블렌더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그 녀석을 만나서 한 방 먹여주자고. 이번이 인류를 구할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실패한다면 오늘이 우리 마지막이 되겠지. 마야, 마지막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그래, 가자. 저게 블렌더? 쉽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건 정말... 걱정 마, 너와 나라면 할 수 있어.
있지만 블렌더는 인간이 시간을 되돌려야 해.
괜찮아요? 마야, 당신이 해내리라 믿고 있었어요.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플라이어가 남았지. 왕좌로 올라가요, 마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이걸로 인류는 해방된다.